자,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나 너무 미끄러. 아! 안녕하세요. 오늘의 쿡방은 안녕하세요. 언니랑 같이 롯데마트를 막 구경하고 있는데, 근데 나 이거 되게 먹어보고 싶었단 말이야. 유튜브에서 봤어. 유튜브에서 유재석이 막 기억나. 유재석이랑 막 이걸 먹었던 기억이. 우동인데 면이 이래. 납작 우동면인데 이거를 우동 국물에 찍어 먹는 납작 우동찜 엄청 맛있더거든. 근데 이게 이제 막 마트에서 팔더라고. 너무 궁금하잖아. 이름 오니히모가와 우동? 그런 거 아닙니다. 와, 근데 좀 비쌌어. 이거 이만큼에 2만 얼마 했어. 그러니까 진짜 라면 우동치곤 진짜 비싸. 면 하나, 그러니까 면 세 개랑 그냥 이게 끝이야. 그래서 사실 이거 나 혼자 먹을 거 많았을 건데, 그냥 언니도 먹어보고 싶다 했는데, 일단 나 이런 분 먹고 언니랑 형부도 먹어보라고. 이거는 중요하고. 나도 근데 보고 싶었어. 원래라면은 면을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, 면을 만들면은 진짜 답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. 원래 난 물 타는 건지 물 가졌는데, 물 타는 게 아니라 그냥 간장 소스가 들어있다. 이거 약간 제품마다 다른가 봐. 내가 인터넷에 대충 하는 방법 봤을 때는 약간 땅콩 소스도 있는 것도 있었고 그랬는데, 끓이는 거는 10분 끓이라던데? 11분 끓이라던데? 면 익힌 다음에 찬물로 헹궈가지고 면을 그냥 찍어 먹는 것 같아. 아, 꼬리 안 돼. 뭐 내려가든지 꼬리 흔들지 말든지. 내 괜히 너를 건드려가지고 가만히 있어야겠다. 짜잔! 너무 간단해. 이게 무슨 라면보다 간단한 요리가 있냐? 어? 유튜브 제목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? 라면보다 간단한 요리가 있다? 이 면이야 이거. 이거 면이야. 이거 우동면이야. 아니 간단해도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어. 끝! 오늘의 요리 끝! 편집자님 왜? 왜요? 충격받을 것 같은데? 그래도 뭔가 해주시겠죠? 그렇겠죠? 어? 안녕이라고요? 편집자님 화이팅!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한다고요? 저 이렇게는 일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. 그동안 걸포 유튜브를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아, 오늘따라 저도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십니다. 몇 분이지 지금? 편집자님 타이머 해주세요. 편집자님 10분 넣어주세요. 자,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좀 뭔가 너무 뭐가 없다. 이거 야, 가격 대비가 맞냐 이거? 얘 젓가락질 못하면 못 먹는 음식이 있다? 물티슈 먹방? 이렇게 먹는 게 맞나요? 얼마지? 1인분에 24,000원이라 치면 얼마냐? 8,000원이야 이만큼에? 자, 이제 꺼내자. 역시 표정에 제일 티가 많이 나는 DJ. 뭔 맛이야 이게. 아, 이게 뭔 맛이야. 자, 물결표 제가 먹은 거로 만족하시는 걸로. 물결표 여러분은 사드시지 마세요. 주변에 여기 사람 있으면 한 명 데리고 와서 그냥 한 가닥만 먹여보고 싶다. 나랑 똑같은 반응일 것 같은데. 오늘은 누가 식사 시럽 양사주나?
완전 박동선 1414개 감사합니다. 아니야 그거 아니야. 이거 다 먹어야 돼? 코코야 더 힘차게 흔들어. 코코야 더 흔들어. 그거 뭐랄까 맛있지 않아. 근데 좀 재밌어. 근데 재밌는데 그 식감이 너무 웃겨서 생전 처음 먹어보는 그런 느낌이라 뭐라 표현이 안 돼. 괜찮다 A님. 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나 씨 너무 미끄러. 콜드 hot 2 3 4 콜드 hot 2 3 4 yes sir hot 2 3 4 오돈 맞냐고요? 그럴걸? 아니 그거 막 그거 근데 막 엄청 맛없진 않아. 그냥 맛없어. 근데 한 번쯤 먹어볼 만해. 왜냐면 웃겨. 먹는데 후루룩도 안 되고 끊기도 애매하고 젓가락질도 안 되고. 누나 그거 떡볶이 만들어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? 괜찮을 것 같아. 근데 이걸 딱 먹으면은 딱 그 생각 붙더라. 아 이래서 우동면이 굵고 통통하구나. 엄마가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 그랬는데. 일단은 나 2인분 남은 거 언니한테 줘볼게. 언니랑 형부한테 먹어보라고 한 다음에 내가 리뷰를 얻어올게. 언니한테 물어볼게. 감자부동 vs 피자붕어빵. 너무 어려운데. 다시 이쁘게 만들어서 처음 한 것처럼 거. 너무 맛이 없어. 그래도 이게 낫지. 그 붕어빵은 음식이 아니었어. 붕어빵은 안 먹었잖아 내가. 맛 없어. 다 먹지 마. 야, 엎을 거면 좀 빨리 엎지. 이 자식 다 먹고 다니까 그냥. 각선미. 먹을 거면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끓인 다음에 두 줄씩만 먹어봐. 아, 10명 못 모이는구나. 코로나 때문에. 그 나처럼 재미로 사 드실 분들만 드시면 될 듯? 그냥 나도 먹어보고 싶어서 사 먹은 거라. 히모가와 납작 우동 리뷰 좀 보자. 그래 이렇게 예쁘게 놓고 먹어야 되는데 그치? 나 너무 패대기 찼다. 이런 것도 사왔어야 되는데 이 네모난 거. 근데 이 갬성으로 먹는 건데 이게 7,700원 꼴이네. 간장 소스 심심순하고 깨끗해요. 면 찰기고 깨끗함 느껴짐. 그치야? 면은 한 번 정도는 느껴볼 만한데 가성비는 물음표? 약간 저 정도. 나도 딱 저 정도 있어. 그냥 내돈내산 솔직쿠기. 신기한 면우동을 먹어보고 싶으시면 한번 드셔보는 것도 추천합니다. 매장에서의 맛에는 못 미칠지 몰라도 저렇게 히모가와라는 면을, 아 면 이름이 히모가야? 사용해서 우동으로 먹으니 살짝 해외여행 같은 기분도 들고 좋았어요. 맛있다는 소리 절대 안 하죠? 누나 맛 없었구나. 아 근데 내 리뷰도 딱 저 정도였어. 내 리뷰도 그냥 그냥 재밌다. 처음부터 막 맛 없었어.